이 구멍, 얼굴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와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입 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주희입니다. 한유미입니다. 아, 오늘 너무 여자네. 네, 화사하고 좀 이렇게 오만 거기까지 힘도 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주제를 해도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솔직히 저도 두 아이를 가진 엄마고 우리 유미도 딸랑구 둘씩이나 있으니까. 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했는데 아 요즘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인이 훈육을 빙자한 폭행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렇지. 네. 사실 북한에 우리가 여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북한에서 이런 일이 흔한지. 네. 진짜로 이렇게 막 맞아 죽은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저는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흔하지는 않아도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북한에도? 근데 나는 사실 이번 이 일을 전하면서 이제 뭐 그 막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바꾸겠다. 미안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16개월을 살아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니까 막 엄마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게 제가 저는 사실 북한에서 두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폭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때린다는 게 그렇게 무섭고 나쁜 짓인 걸 몰랐어요. 북한에서 아이를 키울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언니가 북한에서 아이를 때렸잖아요. 물론 나도 여기서 뭐 이렇게 체벌을 해요. 근데 진짜 분기별로도 아니 1년에 한두 번 진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라고 하지만 절대 때리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 방송 보면은 초엄마가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혼내기도 해요. 저는 주로 옷걸이. 옷걸이 가지고 이제 흉내는 많이 내죠. 근데 그거를 1년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년에 두 번 하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엊그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가수 임창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노래 되게 아들이 5명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 그 얼마나 막 휘싸지고 다니고 속을 텐데 자기가 한 번은 아이를 체벌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어떻게 했냐면 두 형제가 나가서 동네 아이를 이렇게 그 약간 유명하죠. 왕따 시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의 앞에 상대방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뒤가 보이잖아. 아 새끼들 목덜미 치고 들어와. 야 이 개새끼들 뗀 줄 안잖아. 그래가지고 막 때릴 줄 알았는데 아들을 보고 오늘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가겠냐. 아이들의 입에서 완벽한 답을 들어야지 부모가 말할 때는 그건 강요라는 거예요. 와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 아이를 키워보면은요 그게 말이 그렇지. 물론 그분은 그의 주먹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네, 그 사람은 그만한 그런 어떤 그 인내력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모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정인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들한테 제가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 제가 마음에 빚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제가 그치. 혼자서 아이 남자 아이를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 남자 아이 둘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8살, 3살짜리 남자애 둘을 제가 혼자 키웠잖아.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의 생활은 상상도 못해. 여기는 그래도 밥을 굶을 뭐 쌀이 없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 빨리 아이들을 근데 언니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민이 사건도 보고 여기서 그런 아동학대를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그치. 새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니가 북한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체벌하고 훈육을 한다고 해놓고 말 안 들어서 때리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똑같이 아픈 거는 똑같죠.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애들을 그러니까 엄마는 살기가 힘들어갖고 장사하고 막 끌어가지 뭘 줄 자르는데 셋으면 좋겠는데 남자아이 둘이니까 계속 때리고 패고 싸워. 그러면 왜 싸우는지 이유도 물어 안 봐. 그 신발장 옆에 빨래방치 나무로 만들었잖아. 그걸 두고 두들겨 패. 왜 기운이 남아 돌아가서 지랄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나무 멍태기가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는데도 그냥 때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때는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때리고 다음 순간에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그걸 아프다는 걸 느낄 새도 없이 또 시장에 나가 장사해야 돼. 근데 남한에 와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이게 마음이 있잖아. 시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남겨진 큰아이들 이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 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집에 지금 같이 키우는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 잊어먹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인의 일이 터지고 내가 아들한테 가만히 돌아갔어. 언니 설마 반성했어요? 나는 울었어. 솔직하게 말해. 반성하면서 울은 거야. 그러니까 정인의 일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아이들을 너무 때렸구나. 이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허벅지 내놓고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마를 이렇게 살살 만졌어. 너무 미안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좀 그렇더라. 마음이 아파. 나는 왜 그렇게 때렸을까 아이들을. 언니는 때려도 뭐 그 뭐 중요한 부위는 우리가 급소 같은 데는 때리지. 화가 나면 중요한 부위 안 보인다. 막 엉치 때리지. 때리잖아요 보통. 엉치 같은 소리 아니 머리도 막 때리지. 나는 뭐 여기서 키우니까 그렇게 때리지도 못할 뿐더러 저는 화나면은 엎드려 뼈채를 한 30분 시키면 정말 그러면 그 뭐야 이 구멍 얼굴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와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입물 나고 침이 나고 침이 나고 그렇게 해놓으면 한 달 동안은 얘네가 그냥 엄마가 뭘 안 해도 아 우리 요 시간에 뭐 해야지 탁탁탁탁 움직여요. 한 달 지나면은 또 뭐 똑같은 일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때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볼을 세워도 지금은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되게 독하게 해요. 근데 언니가 북한에 있었을 때 그렇지. 자기 아이를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죽거나 막 때려준다 하자.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남한하고 북한이 다른 게 남한은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꼭 부검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어. 어른이든 일단 죽으면 부검. 병원에 실려오면 의사들이 아이 상태를 봐. 여기에 무슨 맞은 흔적이 있어. 신고를 해. 이거는 그냥 아픈 것 같지 않다. 이러면 벌써 경찰이 동원되고 해서 빼도박도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죽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저 집에 왜 갑자기 아 죽었다 그러니까 아팠다 재요. 끝이야. 그게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른다. 사인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살 때 우리 동네에서 한 번 딱 그런 사건이 있어서 부검을 했어. 북한에 법의 감정이라는 걸 해. 근데 법의 감정이라고 부검을 하는 데 있는데 우리 동네에 남자아이인데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아버지하고 대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북한의 그 집에서 이렇게 박죽이 동이었어. 동박죽이 예, 동박죽이었는데 윤박죽 그러니까 동박죽인데 아들 근데 그때 당시 이 남자아이가 여자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 여자친구하고 친하지 말아라 이래서 그 마당 앞에서 싸웠대. 그래서 여자친구는 울면서 그 집 문을 열고 나오고 그 대문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남자아이가 들어갔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왜 걔하고 그하고 사귀냐. 그러니까 둘이 막 목대미 붙들고 싸웠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동박죽으로 아들 머리를 때렸대. 머리가 터졌어. 죽었어. 여기를 딱 쳤는데 그냥 급소를 친 거야. 그렇지 한번 쳤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그저 딸들이 이렇게 되니까 안에서 왓짝거리니까 여자친구가 가지 않고 그 창문 밑에서 들은 거야.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신고했어요. 신고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었는데 나는 잊혀도 안 지는데 북한에서는 그 장가 안 간 아이가 죽으면 3일장을 안 해. 오늘 죽으면 내일 내가. 걔가 그때 20살 초반이었거든. 3일장을 안 했어. 그래 막 죽었는데 갑자기 이미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었다는 이유를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관을 차에다 실는데 안전부차가 쫙 온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서 의사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차에 같이 갔는데 산에서 부검하더라고. 산에서. 산에서 부검을 했어. 산에서 부검. 왜냐면 그 거기서 부검을 안 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산에서 부검을 해가지고 맞아 죽었다. 이래갖고 일단 해서 그래서 사실 그 아버지가 진역을 가진 않았어.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살인자 서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인 거냐 아니면 우발적인 거냐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걸 딱 한 건을 법의 감정에서 부검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북한의 통계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남한은
다 폭로하고 맞아. 전 국민이 막 청와대 청원 넣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는 좋은 것 같아.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이렇게 이런 거를 알았지 북한에서 사실 살았을 때는 나라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은 네, 그치. 어떤 살인 사건에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알지 전 북한 국민들이 다 모르잖아요. 나 이렇게 방송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북한 나라 자체가 지상낙원이라니까 그렇지. 문제자 없는 네, 그런 좋은 나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권리 같은 거는 1도 개똥도 없습니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정인이 일을 하면서 그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입양 예, 입양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짜 입양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쵸? 북한에도 입양이 있어요? 아 입양이 있어요? 있지 입양 그러니까 북한도 입양이 있어. 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입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온다 그러죠. 그렇죠. 예.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 있는데 아 이번에 그 입양을 우리나라 보니까 아이가 있어도 입양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번에 그 그렇죠. 그 부모도 예. 아이가 있는데도 입양을 했잖아. 그래서 예, 내가 입양을 안 해도 이렇게 야 입양이라는 거는 사람이 우리 평상시 부모들보다는 좀 더 많은 마음가짐이 필요하구나. 10배, 100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입양을 해야지 나의 그런 섣부른 선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되게 많이 그 슬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많이 뭐 어딘가 모르게 반성을 하는 네. 네, 그런 사건이기도 했죠.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